아, 네, 안녕하세요. 안습함의 안혜성입니다. 자, 오늘 제가 이 WPL 교육 하나 공지드리려고 영상 켰어요. 이 10월 말에 저희 WPL 프로그램 하나 개최를 이제 해도 된다고 승인을 받아서 저희 10월 31일과 10월 11월 1일 이렇게 이틀간의 15시간짜리 집합교육, 그 WPL 교육을 런칭할 예정입니다. 교육 내용은 이 ICT 스마트 팜 내에서 딸기 재배 관련된 기초교육이에요. 그래서 이번 이틀 동안 이 15시간의 이 교육 커리큘럼 내에는 이 스마트 팜을 구축하기 위한 모든 과정과 스마트 팜 내에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되는 전기 설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이 ICT에 대한 원리, 그리고 작물 재배에 있어서, 그래서 딸기 재배 관련해서는 딸기 정식부터 이 스마트 재배 관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기초반의 어떤 형태로 다 구성을 해놨어요. 딸기를 준비하고 있는 예비 청년 농업인, 그리고 만 39세 미만의 이 청년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그리고 국비지원 80% 지원 사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44,000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부담에 대한 입금 계좌는 오른쪽에 남겨드릴 거고, 실제 지금 농업교육 포털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농업교육 포털 보시고 교육 커리큘럼 보신 다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집이 머신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숙박까지 다 완비를 해놨어요. 저희 이 시골이다 보니까 저희 농장 5분 거리에 저희 농림부와 MOU를 체결해놓은 이제 숙박업소, 하루 이렇게 이 교육 예산 내에 이런 숙박도 가능하니까요. 집 거리가 머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이렇게 숙소에서 주무시면 돼요. 그래서 1박 2일 코스로 15시간짜리 교육 런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리면은 ICT 기반의 딸기 재배 시설에 대한 이해, ICT 활용 딸기 재배 관리, ICT 제어 소프트웨어 설정 및 작동 원리, 스마트 재배 기술에 관련된, 그래도 실습 내용들도 있고, 저희가 직접 몰리어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습공기 선도를 가지고 작물에 있어서 우리가 이 ICT 컨트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습도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뭐 소정의 선물들도 준비를 했어요. 병해충 예찰에 필요한 룻배와 또 이 작물 모종도 직접 가져가셔서 키울 수 있는 이런 키트도 준비해 놨으니까 여러분들 이 WPL 15시간에 대한 필수 교육을 들으실 청년 농업인분들, 또 예비 청년분들은 많은 지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입금 순으로 일단은 이 15명을 마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업교육 포털에 일단 등록해 주시고 자부담 44,000원 입금해 주시면 그 재배사가 교육생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교육 소개 이제 드린 거고요. 10월 12일 우리 딸기 상태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 포천 딸기 힐링팜의 지금 딸기 상태예요. 추세 굉장히 좋죠, 지금. 자, 꽃도 많이 나와서 지금 조만간 이제 벌도 준비를 해야 돼요. 꽃이 한 20% 정도 개화가 되면 그때 저희가 벌 투입이 이제 진행이 될 텐데, 그래서 아직까지 한 다음 주 정도면은 이제 꽃이 개화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출레가 다 됐죠, 이렇게. 예, 잎도 너무 좋고. 버티컬 팜이에요, 버티컬 팜. 5단의 버티컬 팜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장단점과 이제 처음 시도하는 이런 이 농가에서의 어떤 20평 내에 5,000주 제시간 초미식 재배에 있어서 제가 겪고 있는 여러 시행착오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또 할 거고, 또 직접 오셔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이런 작물에 대한 예찰이라든지 어떤 스마트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도움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습 위주의 이 교육이고, 오시면은 직접 작물을 만져보고 관리하고 또 이론적인 내용도 배우시면서 정말 이 딸기 농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또 딸기 농사가 아니어도 뭐 청년후계농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또 교육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유익한 시간들 가질 수 있으니까 지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